오이 패스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서 이과를 학습할 차례인데요. 이과 회화편에서는 폴트카라의 인사 표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번을 먼저 읽어보고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는지 알아볼게요. Bom dia, Cecília. Bom dia, Denis. Como vai? Bem, obrigada. 네, 여기서 Bom dia는 영어의 굿모닝에 해당되는 그런 아침 인사인데요. 정원까지는 이렇게 봉지야라고 인사를 합니다. 네, 그래서 봉지야 데니스. 데니스, 좋은 아침이야. 코모 바이? 코모 바이는요, 코모 어떻게, 바이 가다라는 뜻인데, 코모 바이에서 이렇게 어떻게 지내, 잘 지내니?라는 이러한 안부를 묻는 그런 표현이에요. 뱅 오브리가다, 잘 지내, 오브리가다, 고마워라고 인사를 해줬죠. 누군가를 안부를 물어보면 고맙죠.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봐줬으니까 고마우니까 거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물어봐줘서 고마워, 오브리가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2번을 같이 볼게요. 보았다 알지, 데니스? Boa tarde, Cecília. Como vai você? Muito bem, obrigado. 네, 여기서 두 번째는 Boa tarde, Denis라고 인사를 했는데 아까 좀 전에 저희가 1편에서 회화 1번을 봤듯이 봉지야는 좋은 아침이란 뜻이라 그랬죠. Boa tarde는 좋은 오후라는 뜻인데 이 앞에 봉지야와 딸지 앞에 있는 이 봉과 보아는 둘다 좋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예요. 그런데 왜 지 앞에는 보아가 오고 봉이 오고 딸지 앞에는 보아가 오냐면 이 형용사는 그 명사의 성과 수에 따라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저희 지금 1과에서 명사의 성과 수에 대해서 학습을 해봤었죠. 그래서 지아는 아로 끝남에도 불구하고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보아라는 형사 봉 봉이라는 형사가 온 거고 딸지는 여성이기 때문에 보아가 왔어요. 그래서 무엇 딸지 데니스 좋은 오후야 데니스 무엇 딸지 세실리아 세실리아 안녕 코모 바이 보세 어떻게 지내 muito bem obrigado 아주 잘 지내 고마워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줬어요. 3번을 볼게요. 무아 노이치 세실리아 Boa noite, Denis. Como vai você? Bem, obrigada. E você? Eu também. 네, Boa noite는요, 저녁 인사인데요. 좋은 저녁이야. 이러한 인사인데, 보통 잠자리에 들때뭐잘 자라는 의미에서도 사용이 돼요. Boa noite, Cecilia. 뭐 좋은 저녁이야. Boa noite, Denis. Denis, 뭐 안녕? Como vai você? 너 어떻게 지내니? Bem, obrigada, e você? 아주 잘 지내. 상대방이 안부를 물어봐주면 그 상대방도 어떻게 지내냐고 같이 한번 물어보시는 게 예의죠. 그래서 e você? 라고 이렇게 되물어봤어요. Eu também, 나도 잘 지내. 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네요. 4번을 볼게요. Oi, Denis. Oi, Cecilia. Como vai você? Bem, obrigado, e você? Também, até logo. Ciao. 네, 여기서는 안녕 데니스라고 이렇게 세실리아가 인사를 했네요. Oi, Cecilia. 안녕 세실리아. Como vai você? 너 어떻게 지내니? Bem, obrigado. 아주 잘 지내. E você? 너는? Também. Também은 영어의 to에 해당되는 그러한 나도 뭐 나도 잘 지내 이런 뜻인데 뭐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별로 잘안 지내면은 그냥 my so menos라고 인사를 하고 나쁘다, 별로 안 좋다고 하면은 그냥 마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면 돼요. 아텔러고, 아텔러고는 다음에 또 봐, 또 보자라는 인사예요. 차오, 차오는 우리말로 안녕이란 뜻인데 오이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나면 오이 안녕 뭐 이러한 뜻으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사용되고 차오 같은 경우에는 안녕이란 뜻인데 헤어질 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이과 회화편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실전 회화를 같이 이제 원어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같이 이제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수업에 만나요. 차오.